윤석열, 오늘은 민주화운동 폄하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발언에 이어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한 분들이라고 폄하했다. 윤 후보는 23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한 게 있는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과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잘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원인을 이른바 운동권 정부라는 속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갈라치기 비판하면서 색깔론 꺼내들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원들을 향해 두 팔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늘 주장하지만 바로 이 시대 착오적인 이념으로 엮이고 똘똘 뭉쳐진 소수의 이너서클이 돌아가면서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사 발표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위치에 있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민주화운동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윤 후보 발언대로라면 군사독재와 싸웠던 민주화운동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이들과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혔던 이들로 나뉜다. 과거 보수 진영에서 자주 사용하던 빨갱이 같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색깔론을 꺼내든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